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요즘 로드킬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고속도로만 가봐도 죽은 고라니의 사체를 싱싱척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로드킬이 발생한 건수만 57,870건입니다. 하지만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계한다면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드킬도 일종의 교통사고인데요. 로드킬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이니까 보험사나 112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해도 될까요? 설마 자리를 피했다가 뺑소니라면 어떡하죠?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드킬이 발생했을 경우 그냥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112에 신고를 하지 마시고 한국도로공사인 1588-2504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동물이 살아있다면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굿로드라는 로드킬 신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로드킬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행히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로드킬이 발생하는 웬만한 지역에는 전부 다 표지판이 꽂혀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꽂혀있지 않은 지역에 로드킬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이 꽂혀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더해서 야생동물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동물일 경우에는 특수불법행위에 의해 동물 주인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래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에 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안전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